있는 걸까요? 여기 있죠. 결국 남은 건 몽이뿐. 체력 단련하고 있어요. 자, 바로 지금 이 라나에게 점수를 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녀에게 굴욕을 안겨준 정말. 놈들한테 아주 본때를 보여주려나 본데. 아이고, 아이고. 야, 허당도 이런 허당이 없다. 어우, 저게 방심하세요. 아, 나 진짜. 아, 너 일로 잠깐만. 이제 어쩌나. 라나는 몽이가 싫고 다른 남자들은 라나가 싫고. 아니 그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가면 되지. 왜 소리는 지르고 난리야. 진짜 깜짝 놀랐네. 시끄러 죽겠구만 정말. 아, 인생 뜻대로 되는 게 없구나. 몽이한테 했던 만큼 그대로 당하는 라나. 아, 그렇게 평소에 몽이한테 좀 잘하지 그랬니. 그루아슈는 뭐 이미 마음이 떴다. 떴어. 이미 붕 떴다. 결국 끝까지 라나의 곁에 남은 건 몽이뿐이건만 영 진도가 나가지 않는 몽이와 라나. 난 그냥 제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렇다고 수소문에서 어렵게 데려온 몽이를 이대로 돌려보낼 수는 없는 일. 자, 몽이와 라나를 위해 가족들이 나섰다. 평소 라나를 무장해제시키는 간식을 이용 두 녀석의 사이를 조금씩 좁혀나가기로 했는데. 오, 제법 효과가 좀 있나 싶었네. 이란 그 까칠한 새끼 어디 갈까. 제일 매력적이에요 라나. 아니 이거 먹을 거 아주 치사하게 무슨 여자. 어머 어머, 이 식탐 봐. 이건 뭐 몽이 팔자 뒤웅박 팔자다. 라나의 개 눌려 간식을 줘도 다가오질 못하니 이번엔 아예 바닥에 내려놔주는데. 자, 몽이는 간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이 발의 주인공은 라나다. 어딜 감히 내 간식을 넘봐. 넘보기를 저게 메주 같은 게. 아, 그냥 몽이 입에 들어가는 간식이 그리도 아까운지 제 손 아니 제 발로 다 끌어다 먹는 녀석. 흔들지 마. 이거 내 거야. 확! 내 거. 몽이가 용기를 내 다가가보지만 아이고, 깜짝이야. 아, 나와 참 까칠한 성격의 식탐까지. 시집가기 정말 힘들겠다 너 라나. 너무 조금씩 주네요. 문득 서러움에 밀려오는 몽이 결국 아유, 인내심의 한계를 드러냈다. 태어나서 이런 모욕은 정말 처음이야. 위풍당당했던 사나이, 몽이가 그저 안쓰러운 가족들. 녀석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여기에서 포기할 수는 없다. 자, 집안 곳곳에 몽이의 채취를 묻혀 냄새에 익숙해지도록 한 지도 벌써 며칠째. 이제 슬슬 반응이 올 때도 됐는데. 뭔가에 끌리듯 연신 냄새를 맡고 두리번거리긴 하는데. 아, 녀석은 언제쯤 몽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어? 그런데 이게 웬일? 그새 많이 익숙해진 건지 오늘은 조금 다른 모습. 이야, 장난감을 사이에 둔 라나와 몽이의 거리가 부쩍 가까워진 것 같다. 펀치가 날라오지 않아요. 기회는 이때다. 몽이 다시 힘을 내 작업을 시작하려는데. 안 맞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어째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다. 사실 좀 아니에요? 오, 라나의 경고에도 쉽게 물러설 생각이 없는 몽이. 일촉즉발의 상황. 결국 내가 터치 경쟁지. 아니야, 나도 남자야 이게 진짜. 이제 같이 해자. 반격에 나서보지만 라나의 살벌한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데. 이쯤 되면 뭐 이빨 사파리다.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만 이성을 잃고만 몽이. 근데 자세히 보면 실수 없는 몽이 다리는 휘두르는데 한 대도 때리지 못하고 계속 맞기만 한다. 뒤늦게 이성을 되찾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너는 안 아프냐? 나는 아프다. 아유. 이제는 눈치를 보며 쓸쓸히 퇴장하는 몽이. 아유, 안쓰럽다. 안쓰러워. 자식 까불고 있어. 진짜 한 대도 안 맞았네 나는. 보다 못한 라나네 가족 몽이를 데려오고. 힘들어? 애들은 가라. 아, 몽이가 라나한테 차여가지고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몽이가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여자들이 다가왔던 때가 있었건만. 화려했던 그 시절은 다 어디로 갔는지. 아, 집에 가고 싶어. 엄마, 나 쓰라려. 엄마, 엄마. 야, 세상에. 나 좀 내버려 놓으라. 울지 마세요.
눈물 닦아줄게. 됐어, 내버려둬, 나 좀 놔.